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하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클럽지에서 발매된 짐카이 스탠다드 컬러 앤드 볼 계량형 세트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이시는 건 짐카이 스탠다드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감점 요소가 있었는지는 이어지는 본 리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14년 11월, 가격은 2,000엔. 특이사항으로서 이제 짐과 볼의 세트 구성이 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볼 계량형 같은 경우엔 서브아미나 자세제어형 스러스터 등 각부의 신규 파츠가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짐카이 스탠다드는 풍부한 표현이 가능한 6종류의 손목 파츠가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해당 기체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짐카이 스탠다드 컬러. 화이트 베이스에 배치되었던 이제 퍼스트 건담의 데이터를 입수하여 비교적 이른 시간에 실전 투입되었던 초기형 짐 루나2 사양을 베이스로 짐의 후기 양산형이었던 짐 커맨드 계열의 데이터 및 오거스터 연구 소재 모빌슈트의 데이터를 피드백해서 개발된 지구군의 양산형 모빌슈트입니다. 우주세기 79년인 이제 1년 전직 말기 12월 초에 루나2 공장에서 양산 시험 제작기가 완성이 되었고요. 수십기가 이제 아바워크 공략전에 실전 투입이 됐었던 기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 계량형, OVA인 기동조사 건담 0083 스타더스트 메모리의 후반 콜로니 낙하를 저지하기 위한 솔라 시스템 2 전개 작업에 다수의 기체가 등장을 했고요. 이 당시의 기체들은 이제 그 대부분이 1년 전쟁 때 생산했던 기체들을 개수한 것이었고 이제 서브함이 설치되면서 작업 효율이 더욱 높아진 그런 기체입니다. 또한 이제 어퍼지 모터도 증설되었다고 하고요. 원래는 이제 OVA 제작 전에 카토키 하지메가 메카닉재를 담당했던 모형기획 건담 센티넬 0079에서 그려졌던 볼 버카의 디자인을 애니메이션용으로 어레인지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제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짐카이 스탠다드형. 이 짐카이 스탠다드형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미 바리에이션형이 짐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지상용 형태고요. 이제 이건 우주용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관상의 큰 차이점은 별로 없고요. 우주형답게 이제 곳곳에 버니어 스러스터들이 좀 보이는 그런 기체, 빨간색의 몸체가 아주 인상적인 컬러를 가지고 있죠. 부속품이 이제 아주 특이한데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이제 머신건과 바주카 그리고 쉴드, 이거 외에도 이제 이러한 부속품들을 활용하기 위한 손이 지금 기본적으로 끼고 있는 손 외에도 네 종류가 더 있습니다. 총 6가지의 손이 있어서 이제 종류별로 이제 다양한 포즈를 할 때 써먹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살짝 체크를 해줘야 될 사항이 있는데 다른 무장들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당연한 얘기겠지만 실드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총기류를 잡는 이 독특한 손 형태가 있기 때문에 뭐 라이플이라든지 바주카도 장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백팩에 달려있는 빔사벨, 예, 꼭다리 달려있죠. 문제는 이 빔사벨의 이펙트 파츠가 없습니다. 이 제품에 있으나 마나한 장식품이 되어버렸어요. 빔사벨이 뭐 굳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이제 같은 규격을 가진 HG 다른 짐의 빔사벨 이펙트 파츠를 빌려오신다면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제품 자체만으로는 빔사벨이 봉인당했다는 거 이렇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고, 잠시 좀 빼고 원래 이제 두 대를 한꺼번에 소개를 할까 했는데 이미 이 제품이 두 대 세트인 관계로 일단은 먼저 짐부터 쭉 설명해 드린 다음에 이제 볼을 형태로 가도록 하죠. 이어서 이제 가동률을 좀 해보겠습니다. HG 짐의 베이스고 있는 만큼 가동률은 솔직히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쓸만해요. 솔직히 말해서 짐이라는 게 양산기의 대명사죠. 연방에.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는 느낌이 강하지만 프라 모델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어깨 조금 많이 나이지만 조금 나오는 편이고 팔꿈치도 완전히 접히고요. 허리의 회전 지장 없이 잘 돌아갑니다. 고관절은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가동의 제약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죠. 예, 직각 가까이 이렇게 벌어지는 고관절. 이제 무릎. 짐 시리즈들은 항상 이 무릎이 별로였어요, 상대적으로. 예,
90도. 뭐 그렇긴 하지만 HG가 90도 각도라는 거는 솔직히 뭐 잘 나가는 기체가 아닌 이상 거의 표준이라고 봐도 무방한 가동률이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발목도 자유로운 발목 가동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짐을 쭉 살펴봤고요. 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제품에 예, 이렇게 숫자 마킹, 각종 마크와 숫자 마킹이기 때문에 뭐 실드나 이제 몸 곳곳에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도 입맛대로 골라서 하셔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우주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짐카이 스탠다드 컬러, 예, 이렇게 1차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아이캐치를 보고 온 다음에 이 제품과 세트로 들어있는 볼 계량형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캐치 보고 오도록 하죠. 자, 이제 살펴볼 것은 아까 봤었던 짐카이 스탠다드 컬러와 세트로 들어있던 이제 볼 계량형입니다. 0083에서 이제 그 솔라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이제 작업용 기체로서 등장을 했던 볼인데요. 네, 솔직히 볼 자체에 특히나 HGC로 나온 볼에는 솔직히 큰 뭐 없습니다. 예, 뭐 무장이 화려하거나 뭐 가동률이 좋다거나 예, 뭐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예, 일단 보시다시피 심플한 예, 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방의 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크로가 더 생겼고요. 이제 이거는 앞으로 전개를 해서 예, 더 거대한 크로 형태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뒤쪽으로 접어서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작은 크로만 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분리가 되어버렸어. 자, 다시 재조립을 잠깐. 오짜 우당탕 다 부서진다. 자, 개체를 조립 다시 하고요. 일단 이 볼 같은 경우에는 예, 자체적으로 놔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탠드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시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머리에는 이제 무반동 캐논 180mm 무반동 캐논이 기본적으로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무반동 캐논도 교체가 가능해요. 예, 볼의 양대 산맥 무장이죠. 이것도 예, 유명한 2연장 캐논으로 이렇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의 형태와 이제 이 무장의 파츠 형태로 보아하건데 이 볼의 베이스는 아무래도 이제 볼도 종류가 많죠. 볼 버카도 있고 그냥 일반 볼도 있고 여기 샤크마우스가 베이스로 된 게 아닌가 싶은 이게 볼의 형상. 전면부에는 이제 클리어로 이제 코피트의 형상이 구현이 또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작은 제품이지만 이렇게 또 세부적인 디테일을 보면 또 의외로 또 많은 신경을 쓴 게 보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버니어 부분이라든지 외부 조형도 상당히 잘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자, 뭐 볼 거 더 이상 없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정말 끝.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것도 없어. 이게 끝.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제품 짐 스탠다드 컬러, 짐카이 스탠다드 컬러와 이제 볼 계량형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솔직히 이게 한정판이라고 나온 물건이긴 하지만 베이스 기체가 짐이고요, 볼입니다. 뭐 어떻게 포장을 해주고 싶어도 포장거리가 없어요. 양산형, 그것도 아주 기초적인 양산형 기체이기 때문에 뭐 화려한 건 뭐 또 별로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기체에 비해 아주 독창적인 뭐 별도의 기믹이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HGC에서도 이렇게 나름 준수한 디테일과 제 가동률을 지닌 이 두 제품에 합쳐서 나온 가격이 2,000엔. 예, 한정판이라고 하지만 가격이 2,000엔. HGUC에서 2,000이라 그러면 이제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것도 더욱이 두 대 세트로 들어있는 경우에서 생각을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한다면 가성비 면이 아닐까 싶어요. 예, 짐과 볼의 조합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저렴한 조합이긴 하지만 두 대 합쳐서 2,000엔. 한 대당 1,000엔 꼴. 예, 요즘에 1000엔짜리 HG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제품의 가성비는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고 프라품질 또한 이 제품 솔직히 별로 꿀린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뭐 요즘에 뭐 관절 완전히 접히고 멋있고 한 기재들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HGUC라는 이 여태까지 나왔던 제품들의 통틀어서 본다고 한다면 뭐 그리 꿀릴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다만 이제 양산형의 특성상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는 좀 머릿수가 많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군요. 특히나 뭐 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짐 바리에이션 기체들과 함께 전시를 해도 더욱 멋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리뷰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